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 결혼할 마음을 먹은 분이라면 이 영상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모두의 지인 결혼정보회사요? 아니요. 들어는 봤는데 갈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요. 외로울새 없이 꾸준히 연애해온 분, 지금까지 연애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에게 결혼정보회사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런 반응이죠. 심지어 연애도 제대로 한번 못해본 사람들도 아니요?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애는 어려움 없이 늘 해왔는데 솔직히 그간 만나온 연애 상대와 결혼을 하자니 멈칫하게 되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결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연애만 잘한다고 결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애와 결혼은 연속선상에 있기도 하지만 결코 같은 건 아니죠.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는 건 환상입니다. 물론 있어요. 알콩달콩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해가는 부부들도 일부. 이게 일부의 입장인 걸 알면서 전 아닌데요? 제 지인은 아니던데요? 이런 말 할 거면 나가세요. 자, 20대 중후반 이상의 나이, 결혼이 먼 미래의 남의 일이 아닌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결혼을 하고 싶은 남녀분들 중에 나는 비록 지금은 솔로지만 혹은 연애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결혼하기에도 괜찮은 사람들과 연애해왔나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혼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면 지금 결혼하셨을 확률이 높겠네요. 아직 미혼인 분들 중에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과 연애하면서 시간 버리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연애 잘 해왔으니까 이렇게 지내다 보면 결혼하기 좋은 사람과 연애 잘하고 결혼도 하겠지? 아니요. 계속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연애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 연애와 다음 연애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내가 그 정도니까 일 수도 있고 주변에 푸른 한계가 있으니까 일 수도 있고. 그럼 결혼하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결혼하기 좋은 사람은 누가 봐도 좋은 인성, 좋은 조건, 좋은 외모. 꼭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잘 없고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죠. 결혼할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건 사람마다 선호사항이 다 다르지만 결혼은 아닌 사람, 그건 다들 알고 있죠. 만나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얘랑 결혼은 아니라는 거. 돈은 그렇게 중요하게 아깝게 생각하면서 돈보다 중요한 시간은 결혼은 진짜 아닌 그런 연애를 하면서 날리고 있다는 걸 왜 아까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간 다 흘려보내다가 나이 들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자존감만 떨어져서 결혼하기엔 아닌 것 같은데 하며 고민하던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겠죠. 심지어 그때는 선택권이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좋은 날 다 보내고 헤어지고는 뒤늦게 이제 따지기 시작해서 허황된 눈높이를 가지고 노총각 노처녀가 되는 거죠.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같은 이름을 붙여서 위안하면서 이래나 저래나 불행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위한 곳이지 행복한 연애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결혼을 위한 결혼 상대만을 찾는 곳도 아니고요.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죠.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쭉 연애를 잘 해왔다면 이성에 대한 이해도도 있을 거고 배려하는 법도 어느 정도 배웠을 거고 가장 중요한 사람 보는 눈도 생겼을 겁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여러분의 최선의 결혼을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서포트하는 곳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그저 그런, 그러나 헤어지기도 또 그런, 그런 연애에 묶여 빛을 잃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늘 연애를 해온 분이라면 의외로 많은 이성을 알아볼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진짜 결혼을 잘하고 싶은 당신이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쌓아온 연애력과 사람 보는 눈이 많은 이성들을 만나볼 기회를 가짐으로써 결혼정보회사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나이가 걱정이라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예쁜 나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